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과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잉크가 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환지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환지의 뭔가 이제 현대에서 환지는 어떤가, 이런 현대 이야기를 하면서 환지의 어떤 새로운 특성을 찾는 게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Lately, designers have been using 한지 to make clothes, socks, and ties.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한지의 새로운 목적을 찾는 것이 이제 현대의 트렌드이다, 유행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예시를 이제 서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디자이너들이 have been using,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라고 해서 현재 완료 진행이 나왔고, 현재 완료 진행은 언제나 늘 계속적 용법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해오고 있다. 한지를, 자, to make clothes, socks, and ties. 그래서 옷이나 양말이나 넥타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The fabric these designers are using is a blend of 한지 yarn with cotton or sil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abric은 fabric인데 these designers are using. 이 디자이너들이 뭐 하고 있는? 아,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fabric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보통은 옷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blend가 우리가 이게 섞다라는 뜻이어서 이제 뭐 이제 합성이라고 섞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과 무엇을 섞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한지 yarn과 이것을 우리가 cotton or silk, 그러니까 cotton은 우리가 면이고요. 그다음에 silk는 비단이죠. 그래서 면이나 실크와 함께 한지 yarn을 섞은 거예요. 이 yar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물이라고 나와요. 아, 한지 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yarn이라는 친구를 검색을 해보시면,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그 어떤 옷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긴실 덩어리를 yarn이라고 해요. 우리가 실 가닥 가닥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thread라고 하는 친구를 쓰거든요. thread. 이게 우리가 실 가닥가닥이고, yarn은 이 thread를 뭉쳐놓은 걸 우리가 ya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지 실을 cotton하고 silk하고 섞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yarn이라는 단어는 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this blend is almost weightless and keeps its shape better than other materials. 이렇게 됐어요. This blend, 이 합성물은, 이 혼합물은 is almost weightless. 거의 어떻대요? 무게가 없대요. 그러면서 동사가 is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and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가 나왔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병렬 구조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인 this blend로 생각한다면 keep에도 당연히 s가 붙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문법 문제 내기 좋은 구분이겠죠. 그래서 그것의 모양을 유지한다. Better, 더 잘. 그러면 우리가 비교가 나왔으니까 than이 나오면서 뭐보다? Other materials, 다른 물질들, 재료들보다 이렇게 나왔죠. Other는 항상 우리가 복수랑 같이 쓰기 때문에 materials에 s를 꼭 붙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지를 직물로, fabric으로 쓰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죠? It is also washable and eco-friendly. 자, 그것은 또한 washable 하대. 어떨 수, 뭐할수 있대? 맞아요. 그래서 세탁 가능한. 그죠? 우리가 보통 washable 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뭐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거나 이런데, 이제 물로 씻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eco-friendly. 뭐래요? 친환경적이래요. 그죠? Not only is 한지 clothing practical, but it's also making wave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나돈니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나돈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나돈니 다음에 주어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is가 나왔죠.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쵸, 부정도치죠. 잘했습니다. 그럼 is가 나오고 한지 클로딩이라고 하는 주어를 보고 practical을 같이 보신다면 한지 클로딩은 뭐냐면
클로즈를 옷이라고 하는 걸좀더 격식적으로 의류라고 부를 때죠. 한지 의류가 이거 셀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s가 나와야 됩니다. 조심해야겠죠. 그죠? 이게 분명 여기에 is랑 are을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지 옷이 여기를 보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실용적일 뿐 아니라 but it's also 그래서 이렇게 but also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It's also making waves. 이게 make wave가 이게 물결을 만드는데 물결은 막 요동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유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해석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파장을 일으킨다는 게 결국 이제 여기저기 막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어디에서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s. 자, domestic이 나왔어요. domestic은요, 항상 뭐냐면, 그러니까 내부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domestic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국가와 국가 간에 나오면 이게 국내의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domestic을 우리가, 이 가정 내부에서 사용하면 뭔가 가정 내부의, 가정의, 혹은 아니면은 뭐 가축의란 뜻도 돼요. 가축의. 왜냐면 이제 가축이란 뜻이 되는 이유가 이 뭐냐,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집 내부에서 기르는 동물과,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타서 기르는 동물과 이 거주지 바깥에서 기르는 동물, 즉 야생동물들. 그죠? 이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와일드랑 우리가 이제 대조가 될 때는 가축이란 뜻을 씁니다. 그래서 domestic animals라고 하면 가축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런 단어가 동사로 나오게 돼요. domesticate. 그럼 이게 보통 가축으로 길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사까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도메스틱은 어디서 볼수 있냐면요. 민경이가 나중에 대구공항이나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 이런 데 가시게 되면 도메스틱 에어라인과 인터내셔널 에어라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선, 국제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그리고 국제적인 패션쇼에서 그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주 핫하다. 그죠? 유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It seems that은 우리가 가주어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뭐처럼 보인다? 한지 클로딩 is here to stay. 그쵸? 한지 클로딩이 아주 그냥 계속 이제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it seems that이라고 한 친구를 우리가 얘를 우리가 조금 바꾸게 되면 주어 seem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지 클로딩이라고 하는 주어를 앞에다가 내세워줬으면 이때는 우리가 that을 쓰는 게 아니고 seems to be here to sta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똑같은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One of Hanji's newest uses. 자, newest라고 하는 그 뭐냐, 최상급 앞에 더가 없죠? 최상급 앞에 더가 없는 이유는 한지스라고 하는 이 소유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지의 가장 최신의 사용법들 중에 하나는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원이기 때문에 얘 보고 복수가 아니라 원이 주어니까 당연히 is라는 단수 주어가 나와야겠죠?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a treat for the ears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귀에 대한 어떤 이제 용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reat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간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귀의 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customers can now buy speakers that use vibration plates and outside panels made of 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들은요, can now use가 아니라 이제 뭐할수 있다? 그렇죠. 자, 스피커들을 살수 있대요. 근데 어떤 스피커냐면요, that use 뭐 하는? 그렇죠. 복수 스피커즈가 복수 주 복수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use가 이제 복수 동사로 나온 거고요. 자, vibration plates는 우리가 진동 플레이트가 판이기 때문에 진동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outside panels는 우리가 외부 패널 판때기
입니다. 근데 이 판때기가 어떤 판때기냐면요, made of 한지, 한지로 만들어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made of, made from 이렇게 해서 made of는 우리가 물리적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한지로 만들어진 이 됩니다. 자, compared to regular speakers. 자, compared to는요, 우리가 항상 약간 얘가 원래 분사거든요. 분사구문인데 이거를 우리가 마치 뭐처럼 쓰냐면 전치사처럼 써요. 뭐뭐와 비교하여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comparing을 쓰시면 안 됩니다. compared가 돼야 됩니다. 전치사처럼 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뭐와 비 그래서 regular speakers 일반적인 스피커들과 비교될 때라고 해볼까요? 그죠? 뭐 비교하여서 비교할 때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The sound that comes from Hanji speakers. 자,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예요, 민경아? That comes from Hanji speakers. 로부터 오는, 나오는 그 소리가 is stronger. 자, 여기도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이 the sound가 주어라서 is가 오는 게 맞는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앞에 있는 speakers 보고서 R 고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Hanji speaker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더 세고 더 sharper 어떻대요? 더 날카롭다. 마치 빌리 얼굴처럼, 턱선처럼. 죄송합니다. 오. 자, the paper's thickness and ability to absorb sound. 자, 그 종이의 thickness, 두께감, 그렇죠? 두툼함 이렇게 되겠죠. ness가 붙으면 명사니까. And ability, 그리고 뭐? 능력, to absorb sound, 뭐 하는 능력? 소리를 absorb. 그래. absorb라고 했죠, 그죠? 소리를 흡수하는 능력이.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thickness는 우리가 개념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잖아. 그리고 ability도 우리가 이제 뭐 하는 능력이라 그래서 단수로 나왔는데, 얘가 지금 두 개가 end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help에 s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주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스위치 조심하셔야 돼요. 아, 셀 수 없는 개념인 친구들도 이렇게 end로 해서 주어에 두 개를 넣어주면 우리가 복수처럼, day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 복수로 취급을 해줄 수 있구나. 개념 두 개를 이렇게 넣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의 두꺼움, 두툼함과 소리를 흡수하는 능력이 help라고 하는 친구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pick up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스피커가 pick up the smallest vibrations, 가장 작은 진동들을 집어내는 것을 도와준다. 그죠? 그래서 뭐냐, 아무리 작은 진동이라도 이렇게 pick up이라고 하면 이렇게 집어내는 거니까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집어내게, 스피커가. 그래서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n addition, 여기는 우리가 뭐뭐에 더해서가 아니라 그냥 앞문장에다가 더하여, 게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슷하게 furthermore 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what's more를 쓰던가요, 그죠? 추가적으로 the fact that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because of the strength of Hanji 까지가 주어요. 그죠? 자, 뭘 봐야 돼요? The fact, 그 사실. 근데 이 뒤에 뭐가 나왔어요? 대신 나왔죠. 자, 이 친구는요, 이 the fact를 설명해주는,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 설명해주는 동격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얘는. 그죠? 맞는지, 왜냐면 뒤에 명사가 안 비어있고, 이 fact 사실이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 내용을 설명해주는 느낌입니다. 그죠? 수식이 아니라.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사실인지. The sound will not change. 소리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것이다. Over time. 뭐에 따라? 그렇죠. Over time은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시간에, 어떤 특정 시간에 걸쳐서 라는 뜻이니까. 자, 근데 because of가 나오면서 뭐냐, 하나 더 나오죠. The strength of 한지. 무엇 때문에? 강함, 그렇죠. 강점, 이렇게 해볼까요?
그죠? 한지의 강점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때요? 완벽한 사실이죠. 그죠? 비어있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더 팩트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팩트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이거보다 본격적이다. 팩트라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착 지어진 거죠. 그러면, 비로소 이 문장의 진짜 동사인 makes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만든다. These speakers, 이 스피커들이 이를 뭘로 만든다? A great purchase, 아주 좋은 구매로 만든다. 그죠? 이거 샀을 때참 좋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make가 나오고요. Serious music lovers, 아주 심각한 음악 사랑하는 사람들. 자, 좀 음악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 그죠? 예, 그죠? 진중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will really be able to appreciate the great sound quality of these speakers. 자, really를 빼고 보면 will be able to가 나왔죠. will과 can을 같이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will과 can은 같이 쓸수 없으니 우리가 be able to를 넣어서 할수 있다에서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appreciate를 넣었으니까 우리가 appreciate는 우리가 감사하다이지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뒤에 thus great sound quality라고 하는 그 훌륭한 음악 품질, 소리 품질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우리가 감상하다라고 바꿔줘야겠죠. appreciate는 머리나 마음속에다 깊이 넣고 깊게 생각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만약 다른 사람의 도움이면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고, 그게 만약 음악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면 그걸 감상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ppreciate를 이렇게 뭐냐 이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줄 아시면 되고요. 이 스피커의 위대한, 아주 대단한, 굉장한 음악, 소리 품질을 정말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죠. 현대의 이 한지의 새로운 purpose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한지로 뭐 만드는 거? 옷 만드는 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지로 뭐 만드는 거? 스피커 만드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 트리스 간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요 본문에서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귀에 주는 간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전에 그 굉장히 오랜 노래 중에 내 귀에 캔디라고 하는 그런 노래 혹시 아시나요? 내 귀에 캔디. 미안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본문. 자, 마무리를 짓겠죠?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본문 5에 보시면요. 여기까지는 일단 여전히 그 현대에서 쓰는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마지막이 진짜 결론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시를 하나 더볼 거예요. 자,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and now 그리고 이제 in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yet 한지 may soon be traveling into outer space.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in이 붙었으니까 그것에, 여기서 그것에는 한지겠죠. 한지의 가장 혁신적인 사용들 중에 하나 중에서 이렇게 된 거죠. 하나 속에서. 여기서 예시라고 하는 건 뭐 이제까지 중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한지는 may soon be traveling. 자, 보세요. 지금 may가 나왔죠. 그리고 soon이 이제 곧이란 뜻이니까 여기서 be travel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붙어서 may에다가 진행형을 썼다는 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게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 현재 진행형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 느낌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하고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게 현재 진행형의 미래를 may랑 섞어서 이제 추측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곧 여행하고 있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해도 우리나라 말로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한지는 아마 곧 여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보니까 into outer space. outer space는 우리가 지구 바깥 우주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주 바깥으로 여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한지가 거기 가 있다는 느낌을 줬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현재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미래를 겨냥한, 그죠? 이렇게 쓰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미래적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잘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사용됐고, 현재는 이렇게 사용되고, 미래는 이렇게 사용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런 시간 순서에 따라서 크게 글이 나눠져 있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Korea and the US are planning to use 한지. 한국과 미국은 are planning. 자, 국가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are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뭐 하려고라고 하는 항상 투부정사 목적어로 봤죠. 투부정사 명사를. 자, 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근데 어디에다가? Robots and spacecraft에다가. 그죠? spacecraft는 보통 이제 우주선을 말해요. 그래서 우주선과 로봇에다가 through a joint project. 자, joint project는 joint가 원래 관절이란 뜻인데 관절이 뭐 뼈와 뼈를 뭐 해줘요? 그래서 이 joint가 합동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합동 프로젝트를 통하여서라고 하는 이런 덩어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면 supported by NASA에 의해 지원되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서포트가 프로젝트를 또 꾸며주는 친구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the paper has special properties. 자, 그 종이는 가지고 있다.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경우? 특징 좋아요. 특징 좋아요. 그죠? 속성. 그죠? 속성 특징. 그죠? 그래서 선생님, property가 원래 재산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that 하고 뒤에 보니까 얘는 이미 주어가 빵꾸가 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도와줄 특성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help 뒤에 목적어가 없이, 누가가 없이, protect가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거 하는 걸 도와주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이 help라는 사역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쓰임. 누가,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이 이렇게 동사 원형을 바로 받게 되면, 누가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도, protect라는 행동에 누가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거와 관련된 사람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protect가 나오고. 자, 이 protect를 우리가 from과 같이 썼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얘를 지키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harmful rays of the sun. 자, rain은 우리가 빗줄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유해한 빗줄기들, 유해한 어떤 광선들로부터 스페이스크래프트를 뭐냐 지키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그런 특별한 속성들을 그 페이퍼가 한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해한 광선들이 이제 자외선 이죠. 그죠? 자외선. 얼트라바이올렛. 그리고 우리가 방사선도 나와요. 방사선도. 태양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존층이 없다면 우리는 피부암으로 다 죽었을 거예요. 오존층이 참 고마운 친구죠. 자, scientists hope to use 한지 in the future for space probes since it is less expensive and lighter than the currently used materials. 이렇게 나왔어요. 과학자들은 바랍니다. 호프도 우리가 원투처럼 투부정사를 써서 뭐 하길 바란다? 한지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언제? In the future. 언제? 미래. For space probes. 자, probe는 우리가 이제 탐사선도 되고 탐사도 되기 때문에 우주 탐사들을 위해 선 탐사선에 대해 을 위해서 아니면 우주 탐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since가 나왔는데 이 문장의 since 지금 hope가 현재 완료로 나왔나요? 아니면 그냥 현재로 나왔나요? 현재로 나왔죠. 그러면 since는 아마 원인을 설명해 주는 때문에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It is less expensive. 그것이 덜 비싸고 그리고 lighter. 그리고 어떻대요?
더 가볍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급을, 얘도 less expensive도 비교급이에요. 뭘의 반대로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비교급이죠. 덜 비싸고 더 가볍다. 더 가볍기 때문에 뭐보다 the currently used materials, 현재에 사용되는 무엇들보다 재료들, 물질들, 재료들보다, 그죠? 그래서 currently가 used를 꾸며주고 used가 materials를 꾸며주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주에서 이제 한지의 어떤 이제 우주에서 쓰이게 될, 그죠?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글을 마무리 지는지 한번 볼까요? As you can see,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죠? People keep transforming 한지 for countless uses.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keep ing 한다. 자, 어떤 행동을 계속 하는지 볼까요? Transforming. 한지를 뭐 하는 것? 계속 바꾼다. 그렇죠? 그래서 바꾸는 것을 계속 한다니까 계속 바꾼다. 그죠? For countless uses, 셀 수 없이 많은 용도들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Its ability, 그것의 능력입니다. 근데 어떤 능력? To adapt to the needs of every generation. 이렇게 나오면서 adapt가 나왔어요. 민경, adapt는 무슨 뜻인지 기억나니? 우리가 굉장히 센 전기가 벽에서 나오죠. 이 전기를 전자제품에 알맞는 전기로 적응시켜주는 걸 어댑터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댑터는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적응시키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무엇이 없으니까 얘는 능력은 능력인데 스스로가 적응하는 능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어댑터는 항상 이렇게 to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dapt A to B, adapt, 그냥 to, what, to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 to B가 나오면 A를 B에 적응시키다 라는 느낌이 되고, adapt to B는 B에 적응하다. 이렇게 해서 주어가 이제 적응시키는 건지, 주어가 적응하는 건지를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자유롭게 써주시는 그런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every는 우리가 every는 단수 복수? 네. 거의 무슨 기계처럼 나오네요. every는 무슨 단수 복수? 단수. 그죠? 거의 로봇이었어. 그죠? 모든 세대의 필요들에 맞게 적응하는 그것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한지가 과거에서도 그 과거 세대에 필요했던 어떤 갑옷 만들 때 이럴 때도 썼고, 그지? 현재도 그렇고, 그죠? 이것들이 has led to the revival of this translation of paper. 자,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디로 이끄는지 보니까 to 뒤에 동사가 아니라 목적지 명사가 나왔어요. The revival이라고 했는데, revival은요, 우리가 vive가 들어가면 약간 생명 이런 느낌이어서, revive는 우리가 소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vival은 우리가 부활, 소생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 소생. 그래서 얘도 대표적으로 AL을 붙여서 명사 만드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evive라고 하는 친구가 원래 동사고요. 이게 소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시키다. 그래서 한지라는 말을 또 쓰기 좀 그러니까 this traditional paper라고 하는 다른 느낌으로 써서 이 전통적인 종이에 부활과 소생으로 이끌어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So long as 한지 continues to be treasured, there may be no limit to how it will be enjoyed in the future.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so long as는 뭐냐면요. as long as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어떤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so long as라고 써도 되고 그냥 as long as라고 써서 뭐뭐 하는 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treasure, 우리가 이 treasure라고 하는 단어를 보물이란 단어로 명사로 알고 있지만 얘를 우리가
동사로 쓰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보물처럼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소중히 여기다. 자, 그래서 자, 뭐 하는 한인지 봤더니 continue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지가 계속하는 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뭘 계속하는 한? continue는 우리가 to 부정사랑 ing 둘다 써도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be to be treasured 되니까 소중히 여기는 한, 소중히 여겨지는 한. 그치. 수동으로 나왔으니까, 그지? 한지가 계속 소중히 여겨지는 한은 there may be. 우리가 there is를 may를 붙여가지고 있다를 어떻게 바꿨어요, 느낌을? there is는 우리가 있다잖아, 그지? 그럼 there may be는 아마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아마 있을 것이지. 근데 no limit니까 어떠한 한계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한계가 어디에 대한 한계인지 넣기 위해 이 to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전치사로 넣고 이 전치사 뒤에다가 명사를 넣을 때 우리가 그냥 명사를 넣은 게 아니라 how로 만든 명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will be enjoyed. 어떻게 될지? 그것이 지가 즐겨요, 즐겨져요. 그렇죠. 즐겨지게 될지. 그렇죠? In the future, 언제? 미래에 그것이 어떻게 즐겨질지에 대한 한계는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글을 끝내게 되었죠. 문장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과거에 한지를 썼던 방법, 현재에 한지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미래, 마지막에는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그죠? 미래. 이렇게 약간의 나름의 뭔가 사건의 진행은 아니지만 어떤 시간적인 서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지의 어떤 특별한 속성, 적응하는 속성. 이것 때문에 시대의 요구, 시대의 각매 세대의 요구에 맞춰 적응하는 속성 때문에 얘는 계속적으로 계속 부활을 해왔고, 그죠? 이게 미래에 어떻게 즐겨질지, 즉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또 어떤 식으로 재미나게 이렇게 이용될지는 이거는 제한이 없다, 그죠?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얘기로 이렇게 미래적인 느낌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 그죠? 선생님이 글은 항상 마지막에 어떤 미래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렇게 해주는 게 글은 언제나 그래요. 정보를 던져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적으로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추후에 어떤 질문이나 응용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까라는 걸 독자들한테 던져주는 방향으로 글을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결말입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과 해설을 마쳤고요. 이 7과에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7과의 가장 주된 문법 두 개가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예요.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the fact that이라고 했던 이 친구를 우리 선생님이 동격절이라 한다 그랬죠? 네, 아이고, 이거 뭐야? 네. 요두 가지가 이 과의 가장 주요한 문법적인 쟁점입니다. 그래서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는 언제나 늘이 친구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무조건 원이 오브는 전치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이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다 동사의 수일치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일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복수명사 나왔는가. 그죠? 그래서 이 최상급 앞에다 덜을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최상급 앞에다가 우리가 소유격을 넣어도 되고요. 아까처럼 one of 한지스, 그죠? 한지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최상급 형용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one of가 들어가면 늘몇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of 뒤에는 늘 복수명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ne of의 형태.
그죠? 그리고 이 the fact that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이 우리가 대수로 명사를 만들면 보통 얘가 명사 한 덩어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명사 앞에 the fact라는 명사가 있어서 명사가 두 개가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네 두 개를 같은 대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실이 무슨 사실인지를 그냥 내용을 설명해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fact라는 거 말고 우리가 또 되게 다양하게 the idea, the hope, 그 다음에 the rumor, 그 다음에 the doubt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갈 수 있어요. The wish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하는 사실,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생각,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희망,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소문,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의심,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하는 뭐 희망, 아 소망,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 여기 심지어 뭐 나중에 되게 신기한 것도 막 들어갔는데 나중에 동격절 보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동격절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그냥 이 that을 fact가 달고 다니는 이제 그 추가 설명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fact라는 명사에 그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that이 이제 그 만약에 문법 문제로 나온다면 용도를 구분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자, 요 덩어리를 잘 보시면, 민경아,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게 관계대명사고 어떤 게 동격절일까? 근거는? 그치. 그러니까 미안해 이거 잘못됐다 스펠링 정확하게 얘기하면 no라는 친구는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the fact가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사실 그죠? 네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네가 그 비밀을 다는 그렇지 모르는 다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를 내용 설명을 해주면 동격절.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 그죠? 근데 관계대명사는 언제나 늘 명사 하나가 비어있는 이런 이상한 문장이 나오고, 해석도 네가 모른다가 아니라 모르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사실이 여기서 모른다라고 하는 이 행동의 대상, 목적어 짓을 하면 네가 관계대명사. 뭐 주어 짓을 할 때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 그죠? 요거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법 설명하고 해가지고 끝났고요. 여기까지 해서 7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